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대의 차렷, 바드러총, 충생. 근데 되게 아담하시네. 네. 화면에서 보다. 일단은 10분 지각입니다. 혼을 나셔야겠어요. 앉으세요. 네. 어디질래? 아니, 엎드리세요. 뭘부터 할까요? 일단 앉으세요. 장난이고. 예. 일단 장난이고 아니 앉으십시오. 아니 일단 처음 뵙게 됐습니다. 처음 뵈서 너무 반갑고요. 예, 제재 씨. 네? 목이 좀 잠겼어요? 어쩌라는 거죠? 예. 목 축이시고요. 예. 자, 일단은 반갑습니다. 제재님 진짜로. 우리가 또 이렇게 컨텐츠적으로 얼굴 보니 또... 며칠 뒤에 코트가 뒤돌아비지 말고 갈아할 것 같네. 멀리 못 나간다. 아, 네, 진짜 우리 컨텐츠적으로 이게 또 처음 만나뵙게 됐는데, 예, 사실 이제 제재님도 느끼셨을 거예요. 이게 뭔 조합이지? 그죠? 사실 제재님은 제가 봤을 때 연구를 좀 해봤어요. 평소에 본인 방송할 때만 딱 아프리카하고 그 외적으로 좀 친한 사람들, 그나마 좀 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제 방송 살짝 보고 그 외적으로 아예 다른 방송 아예 안 보실 것 같아요. 인정? 네, 맞아요. 맞죠? 네. 나 방송할 때만 방송 켜고 방송 끄고 나서 예 약간 그런 느낌. 예. 아니 근데 진짜로 제재님 근데 합방 해보신 적 있으시죠? 전에 그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봉준이 그 컨텐츠 포켓몬 그때 나왔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예. 아 우리 재호가 또 곧바리게를 나이다. 반갑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예. 아니 근데 어디서 출발하셨길래 세상에. 아니 진짜 뭐 제 대전 대전님 제가 이해해드릴게요. 평택이요? 네. 가만히 있어봐. 평택이면 혹시 그 고속도로 잘못 들어가셨나요? 아니 그 내비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출발할 때 분명 1시간 걸린다 해가지고 좀 넉넉히 출발했는데 자동차 내비랑 좀 다른가 봐요. 아 약간 폰 내비 쓰셨구나. 네. 근데 원래 폰 내비가 더 정확하고 더 그게 빠른 길을 알려주는데? 이상한 프로그램 쓰시더라고요. 아니요. 그 맵피 썼는데 맵피? 아 내비 그 카카오 내비 이런 거 아니야? 다른 거? 네, 맵피. 네. 맵피. 맵피 나 처음 듣네. 아니 그런 그게 있었나요? 예. 네. 아, 그렇구나. 알다. 아,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저 서른이에요. 네. 와, 근데 진짜 동안이시다. 저 진짜 무슨 중학생이 온 줄 알았어요. 아, 감사합니다. 휴게소에서 파담하셨나 봐요. 아, 예예 예. 아니 근데 그 방송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2년 6개월 되셨고. 네. 아하. 2년 6개월이고 이제 지금 뱁이시고 요즘 하시는 게임이 그 몬스터 헌터 진짜 재밌게 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네, 엄청 재밌게 했어요. 아, 진짜로요? 네. 어허. 해보실래요? 예? 몬스터 헌터요? 네. 저는 몬스터 헌터는 좀 저랑 잘 안 맞던데. 아, 아까 해보셨어요? 예전에 몬스터 헌터 그 아이스인가? 그러니까 지금 딱 나온 거 지금 뭐지? 지금 나온 거의 전작. 예. 스팀에 있는 거. 스팀에 있는 거. 그거 했었는데 조금 하다가 접었어요. 예, 아이스본. 아이스본 맞아. 진짜 몬스터 헌터 요즘 계속 매일 같이 하시던데. 네. 그 약간 몬스터 때려잡는데 약간 흥미가 있으신가 봐요. 네, 나보다 큰. 그러니까 지금 제재님 보니까 약간 좀 작으세요. 네. 아담하신데. 네. 이 나보다 크고 약간 좀 다윗과 골리앗처럼 겁나게 큰 어떤 공룡 때려잡는데 약간 좀. 예. 코트님이네. 아, 저요? 네. 총에 이런 말이 돼요? 아 뭔데요? 뒤질래? 근데 진짜 평택에서 자차로 오신 거잖아요. 네. 아하. 평택이 좀 멀기는 하지. 멀긴 하네. 아무튼 근데 뭐 이렇게 또 진짜 먼 길 찾아오셔서 너무 반갑고. 네. 제재님 그 저기 뭐야 오늘 방송은 몇 시 하시나요? 오늘 또 한방하고 집에서 방송하시나요? 아 근데 좀 오늘 너무 피곤하셨을 것 같아. 운전을 존나 장시간 하시잖아요. 그죠? 네. 아 진짜 안 그래도 늙었는데 진짜 몇 년 더 늙은 것 같아요 제가. 아 그 오면서 약간 되게 죄송한 마음 때문에. 네, 미안한 마음 때문에. 네. 오히려 막 오는 길이 더 힘들었죠. 네 엄청. 진짜 안 그래도 늦어가지고 그니까 그래요. 아무튼 진짜 그 좀 근데 네. 장거리는 하지 마세요.
보니까 약간 운전에 소질 없으신 것 같아요. 아니 왜요? 보셨어요? 운전하는 게 없었잖아요. 아니 근데 3시 10분에 출발했는데 지금 좀 에바잖아요. 아이고 진짜 내비가 잘못했다니까요. 아 내비가 잘못했어요? 네. 아하 알겠습니다. 내비가 잘못했다. 네. 약간 성격이 좀 그 남 탓을 잘하시는 성격 같은데요? 아닌가요? 맞죠? 아니 내가 안 그래도 아 우리 재호가 또 굿바리겠나이다. 다음번엔 하루 전에 아. 와서 자라는 뜻이에요. 아, 아, 좀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자, 그 괜찮습니다, 근데 누님. 와 우리 제재님 또 아 팬분이 코트님 제재 잘 부탁드려요. 오늘 방송 잘 부탁해요.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열혈 분이신가봐요. 네, 네. 아 회장님이시구나.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1447개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합방 진짜 오랜만에 나오시는 건데 되게 떨리시겠어요. 네. 봉준이랑 했을 때 재밌게 잘했나요 그때? 그때도 엄청 떨어가지고 목소리가 잘 안 나왔었어요. 약간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 콘솔 게임이나 네. 이런 종합 게임 하시는 분들은 약간 찐따미가 있다 그래야 되나? 맞죠? 너드라 그러죠, 너드. 너드요? 예. 너드가 뭐예요? 약간 찐따미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아, 아닌가요? 예. 아니 근데 본인이 좀 찐따 아닌가요? 찐따 아닌데요? 아 그래? 인싸세요? 인싸는 아니지만 찐따는 아니에요. 아, 딱 중간? 네. 저 봐서 찐따 같아요. 사람 눈을 잘 못 보시고 고개를 지금 밑에 이렇게 여기 이렇게 45도 꿇어서 보시는데 네. 예 평소에 밖에 잘 안 나가세요? 네. 잠시만요. 저 지금 엄마 전화가 가지고. 네. 엄마 나 지금 방송 중인데. 아 방송 중이야? 왜 급한 일이야? 마이크 끄고 지금 전화 받을게. 엄마한테 전화 오면 괜히 불안해. 얘기해 봐봐. 잠시만요. 걔가 벌써 사춘기야? 안녕하십니까? 아, 나를 좀 만나고 싶어해? 아 근데 나 바빠 엄마. 아니 무슨 소리야 지금 그게. 아유 끊어. 아, 이 성현이 이 자식 안 되겠다. 제가 조카가 있어요. 네. 조카가 있는데 네. 얘가 나이가 지금 이제 12살? 11살? 예, 그 정도 됐어요. 네. 초등학교 고학년 올라가는데 네. 약간 저한테 광기를 부려요. 네. 근데 대답하실 때 원래 미 미 미 미 이러세요? 목이 담겨서. 아, 목이 많이 잠겼어요? 네. 목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 뭐 목에 좋은 거 뭐 없나? 집에? 아니, 괜찮아요. 아 괜찮으세요? 네. 아 알겠습니다. 이제 목 좀 축이시고. 네네네. 영상 아닌데. 예. 아 그래가지고 얘가 지금 저한테 카톡을 막 하루에 막 94개 막 104개 이렇게 보내요. 읽을 때까지 3000 계속 보내고 이제 그래서 좀 만나달라는 이제 그런 표시를 했는데 제가 안 만나줘가지고 죄송해요. 가족 얘기 이렇게 너무 해가지고. 아니 하셔도요. 예. 너무 좋은데요 듣기.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최근에 좀 너무 안 만나줬어요. 그래가지고 네. 이제 나도 바쁘니까 피곤하니까 네. 그래 성현아 4월달에 한번 보자 그랬는데 네. 근데 진짜 아니, 목이 안 풀리셔서 그런 거 맞죠? 아, 네. 아 맞나요? 아 예예예. 예. 되게 근데 좀 약간 그 중독 있네. 중독성 있네. 대답하시는 게.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좀 저 뭐야 지금 사춘기라고 하면서 우리 엄마한테 전화 갔다라는 것은 할머니한테도 땡깡 부리고 이제 지금 엄마한테도 땡깡 부리고 이런 거 우리 누나 네. 지금 그런 거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성현이한테 전화 한 통화만 해도 될까요? 예. 예. 왜냐면은 이게 사춘기는 바로 단번에 잡아줘야 돼요. 맞죠? 본인 사춘기 있었나요? 저요? 예. 네. 예? 네. 아 있었어요? 네. 몇 살 때 왔어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아 중학교 3학년 때. 네. 제가 따끔하게 좀 얘기를 좀 해야겠네요. 이게 지금 엄마 말도 안 듣고 할머니 말도 안 듣고 안 되겠다. 여러분 잠시만요. 그 가정을 좀 바로 잡아야 돼요. 예, 확실히 좀 카리스마 있게 삼촌으로서.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 자동으로 나와. 나이다. 제코트 합방 잘 부탁드립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전화 안 받는 것 같은데. 전화 안 받네 여러분들. 일단 안 받는데. 우리 엄마 뭐라 그랬냐면은 랄프 방에서 좀 같이 재우면서 학교 좀 보내면 안 되냐고.
진짜 순간은 좀 뚜껑 열리려 했네요. 제가 성현이 이제 똑바로 교육 좀 시켜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고 예, 컷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재 씨 그러면 이제 저희가 사실 그 컨텐츠를 제가 이제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네. 솔직히 제가 좀 게임을 많이 좋아해요. 네. 저는 평소에 제 방송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언제 혹시 보셨나요? 그저께요. 그저께. 어제도 봤어요. 원래 제가 제재님 방송에 처음에 방송하고 계실 때 들어가고 별풍선 쏘기 전에는 제 방송 솔직히 봤나 안 봤나요? 봤어요. 제가 누군지는 알아요? 네. 아 진짜로요? 네. 감사합니다. 님이요. 아니 약간 좀 내가 솔직히 제재님 방송 봤을 때 약간 무슨 느낌 들었냐면은 네. 약간 너무 좀 그 고립되어 있다? 네? 고립되어 있다. 제가요? 예. 고립된 거 맞죠? 어떤 의미냐면은 네. 고립됐다라는 의미가 뭐였냐? 네. 약간 계속 몬스터 헌터 진짜로 이제 공룡만 계속 때려잡고 계셔가지고 아 이분은 진짜 예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또 제재님이 미모가 너무 특출나셔가지고 제가 안 진짜 놓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제재님이랑 함께 한번 해봐야지 해가지고 네. 이제 종겜의 목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짜로. 코스라이팅이라는데요, 사람이? 예, 예? 아, 제가 가스라이팅. 아, 가스라이팅이 아니라 여러분들. 야, 랄프야, 저기 줘 봐봐. 제재님 내가 오늘 그 유튜브를 봤었어요. 아, 진짜요? 네. 예, 지금 유튜브 봤었는데 뭐야? 이거? 아, 이거 전에 잠깐만. 그 링크 좀 줘 봐봐, 영상. 근데 제재님 닉네임이. 제재라는 닉네임 그 뜻이 뭐예요? 저 이름 빨리만 하면 제재예요. 어? 이름 말씀하셔도 되나요? 네, 지혜예요. 지혜? 네. 지혜. 네. 아, 지혜. 네. 별뜻 없죠. 들었습니다. 아, 예. 왜요? 아, 근데 저도 사실 별뜻 없긴 해요. 네, 사실 저도 별뜻 없긴 합니다. 예. 지혜. 그래서 네. 지혜. 알겠습니다. 나 피부 딱지색이에요. MBTI 하셨더라고요. 아, 네, 네. 예, MBTI 이게 이제 그 성격 보는 좀 인싸들의 전유물 같은 건데, 예, 제재님. 네. 네, 이분 누구예요? 장난. 예, 장난이고 지금 보니까 INTP로 나오더라고요. INTP 맞죠? 네. 네 INTP 지금 그 제재님 성격이 지금 보니까. 네. 사실 우리가 게임을 같이 하려고 잠깐만 아 표정이 너무 뭐 표정 좀 이쁜 표정으로 아 저게 이쁜 것 같아 지금보다 아 진짜 아 지금 이거 표정 이쁘잖아 네. 괜찮죠 네. 네 괜찮아요 INTP가 이게 나온 게 왜냐면 좀 우리가 좀 아무래도 그 게임 궁합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네. 좀 서로 좀 취미가 같으니까 네. 저도 게임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네. 제재님이랑 이제 좀 성격이 잘 맞는지 좀 보려고 딱 들어갔는데 네. MBTI를 하셨더라고. 네. 예, 그래서 지금 보려고 했는데 단점부터 한번 읊어볼게요. 단점. 근데 이거 MBTI 할 때 좀 진정성 있게 하셨나요? 네, 엄청 진정성 있게 했어요. 저 몇 년 전부터 계속 이것만 나와요. 아, 길게 하셨어요? 네. 종종 난해한 논리를 펼침, 게으름, 둔감한 감정, 자신에 대한 완벽주의, 사소한 문제 등한시, 이해력 부족한 사람 무시하고 공감 능력이 많이 부족하시네. 아니요. 공감 능력 부재, 정서. 근데 이거 나왔을 때 INTP 나왔었을 때 제재 씨가 이 공감을 하셨나요? 이거 내 성격 같은데? 아니, 맞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었나요? 네. 아 근데 이거 했을 때 팬분들도 그렇고 좀 그냥 아닌 것 같은데라는 반응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아 이거 제재 아닌데 내가 아는 제재가 아닌데. 네. 그러면은 MBTI를 왜 올리셨어요 유튜브에? 올릴 게 없어서. 아 올릴 게 없어서. 아 올릴 게 없어서. 제가 봤을 때 조회수 보니까 다 올리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아 장난이고. 아 유튜브 한지 얼마 되셨어요? 유튜브 한지요? 유튜브 한지는 언제 한 1년 반 넘은 것 같은데. 코인 노래방도 가셨고. 아 근데 제재 씨 근데 네. 와 설마. 저 다크서울도 깼어요! 무명왕 깼어요? 네 그럼요! 와 이게 어찌 보면 진짜 그 종겜 스트리머의 어떤 그 크나큰 그 그럼요. 뭐라 그러지? 간제? 뭐라 그러지 얘들아? 그 뭐 난제? 약간 네. 그런 거거든 네. 와 이걸 깼다고? 몇 네. 만에? 저요? 이거 11시간 만에 깼어요 거의 아 얘 하나 잡을 무명왕만 11시간? 네 시간 남았네 저기
와, 그럼 몇 회인지도 셀 수가 없었겠다. 김다윤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와, 지렸다. 이거 지금 재작년 1월 달이네. 재작년 딱 2년 전이네. 제재님. 네, 아 좀 저거 늦게 올리긴 했는데 한 1년 반 좀 넘었어요. 1년 반 정도? 아, 네, 1월로 봤다. 2019년 1월이 아니 11월이었네. 네. 와, 근데 무명왕 존나 빡셌을 텐데 이걸 잡았다니. 네. 이걸 11시간 동안 했어요? 네. 진짜 근성 좆대네. 근성 좀. 근성 지리네. 네. 아, 근데 좀 약간 욕하는 거 좀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서. 아니요, 저 욕 잘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네. 제재님 너무 십선비같이 방송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맞아요. 맞죠? 네. 뭘 맞긴 뭘 맞죠? 내가 전영상 봤는데 거기서 씨발 이러던데. 항상 자기가 무슨 뭐 십선비다. 나는 진짜 뭐 좀 클린한 방송.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특징 뭔지 아세요? 자기가 하는 욕은 존나 간대. 제재님. 네? 방송에서 그 욕 많이 하시던데요? 이 씨발! 네. 막 이러던데. 아, 아시면서 왜 십선비라고 그래요? 아, 그럼 내가 십선비라고 했을 때 십선비라고 하면 안 되지. 저 십선비예요. 그러면 안 되지. 맞네. 약간 좀 공감 능력 존나 부족하네. 아, 당신 진짜 INTP 맞네. 진짜로. 당신 진짜 INTP 맞아. 근데 이거 너무 성격 중에 제일 족 같은 거 아닌가요? 인간관계가 계산적이라고? 아니 저 공감을 잘 헐. 공감 안 되는데요? 그래요? 예. 본인 좀 계산적이신 것 같은 나는 이거 진짜 인간관계 계산적. 해명 좀 해주시면 안 되나요? 해명 계산적이지 않기 때문에 해명할 게 없습니다. 아 진짜로요? 네. 제가 봤을 때 그 지금 몬스터 그 자체. 몬스터 헌터 하시잖아요. 네. 몬스터 헌터를 이렇게 뒤지게 오래 한 이유도 어느 정도 그 별풍선 게이지를 채워야만 그 계산을 딱 머릿속으로 때려놓고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별풍선 욕심 없으세요? 별풍선 욕심은 근데 생계니까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지. 네, 솔직히 없다면 거짓말이죠. 그럼 저번 달에 몇 개 정도? 저번 달에요? 네. 14만 개였나? 14만 개면 뭐 월천이네. 월천재네. 요. 에이, 저보다 많이 봤어. 저요? 저는 제재님이랑 원래 같았어요. 아, 그래요? 그나마 지금 저도 이제 그 제 인생에 로또가 터졌어요. 아. 예, 수트님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아, 네. 네. 아. 방송 봤어요. 사실 오늘 오신 이유도 수트님 때문이잖아요. 아니, 무슨 말이야. 아, 웃자고 한 말이고. 예. 아니, 뭔 물이에요, 이 물이? 이거. 예. 아, 이거 그 빡텐션이에요. 빡텐션이 뭐야? 빡텐션 이번에 그 김계란님이 이번에 그 스포츠 음료 낸 거. 아, 김계란님이 네. 그런 걸 했었어요. 네. 빡텐션. 네. 이거 먹으면 뭐 이거 효과가 뭐예요? 이거요? 텐션 빡 올라간대요. 아, 텐션 빡 올라가요? 네, 카페인 고함량도. 그러면 이걸 먹지 말고 1.5리터 차를 처먹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 장난이고. 장난이에요. 네. 예, 장난이. 사실 제가 제재님의 캐릭터에 대해서 제가 오늘 롯데월드 갔다 왔어요. 아, 저 어제 방송 끝나고 나서 네. 이제 아침 10시까지 롯데월드 딱 갔다가 지금 와서 바로 제재님이랑 바로 방송 들어간 거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전 지금 밤을 샜습니다. 아, 텐션이 좋아요. 이거 좀 드릴까요? 아니요. 아, 네. 저는 그거 먹으면 터질 것 같은데 텐션이. 예. 아무튼 뭐 그렇고 뭐 대화 방식, 대화 시 말을 잘 끊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장 본인 성격에 좀 공감 가는 게 뭐예요? 단점은 뭐 그렇다 치고 장점. 영리함. 아, 영리하세요? 네. 어떤 부분에서 영리하다고 생각해 본인이? 저요? 예. 제 나름대로 전 영리하다 생각해요. 아, 그 왜인지 이유는 없는데 나는 영리하다. 아. 네. 몬스터 헌터를 그렇게 오랫동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약간 좀 제가 봤을 땐 좀 약간 무식하신 것 같은데. 네? 무슨 말이야? 엔딩 보려고 하는 거죠, 지금. 엔딩 보려고. 네. 아, 근데 재밌어요? 네. 지금 계속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맞죠? 아니, 엔딩 봤어요. 아, 네, 엔딩 봤어요? 네. 그 엔딩 하고 나서 그 다음 컨텐츠도 계속 밀고 계시는 거구나. 재밌나 보다. 요즘 뭐 다른 게임 뭐 하시는 거 없어요? 다른 게임이요? 이제 찾아야죠. 아, 이제 찾는다고요? 네. 그러면은 솔직히 이제 좀 그 다른 BJ분들이랑 좀 이렇게 같이 게임해 보신 적은 많이 있으세요? 온라인에서 디코하면서? 네, 귀여우십니다. 아, 디코하면서. 그 뭐 어떤 게임? 어몽어스 같은 거? 어몽어스 예전에 했었고 최근에 바레임이랑 그 다음에 러스트 했어요. 바레임이랑 러스트? 네. 재밌나요? 뭐 엄청 재밌죠. 바레임 재밌어요? 네. 왜 지금 안 해요? 지금요? 안 깨져서? 아니요, 그거 다 깼어요. 보스 5개까지. 보스가 5개나 있어요? 네.
와, 그 게임 야무진 게임이네. 네. 진짜 재밌으면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다음에 발음 할까요? 좋죠. 안 해요. 자, 일단은 그 아, 장난입니다. 장난이고. 네. 자, 근데 그 바레임이란 게임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래픽이 좀 약간 네. 너무 구시대 좀 그래픽이더라고요. 저는 그래픽 안 좋은 게임 아예 안 합니다. 아... 예. 그래픽 안 좋은 게임 아예 안 하고. 그럼 제제님 한번 나는 좀 약간 그 이구동성 알죠? 이구동성. 아니요. 아, 이구동성 몰라요? 그 이렇게 합시다. 제제 님은 그러면은 FPS R 네. 이거 한번 볼게요. 잠깐만요. 예. 좋아하는 장르 같은 게 분명히 있을 텐데 네. FPS FPS 뭐죠? 총게임 RTS 예 전략 시뮬레이션 네 전략 시뮬레이션 뭐예요? 스타크래프트 전략적으로 시뮬레이션 아 전략 아 똑똑하네 똑똑하네 스타크래프트 해봤어요? 네 어 스타크래프트 할 줄 알아요? 네 어 어떤 주종족? 저 저그요 저그 네. 오 왠지 잘 어울린다 저그랑 아니 오버로드 같아요. 그거는 아, 소중님이고 동글동글해가지고. 아, 자 오케이 그리고 다음 MOBA 이게 이제 그 롤은 아, 하시나요? 롤이요? 네. 네. 아 롤도 하시고 네. 롤은 티어가 어떻게 되세요? 저 실버 4요. 아 실버 4? 네. 실버 4 정도. 코트님은요? 네. 저는 브론즈요. 예 브론즈고 근데 예전에는 제가 이제 골드 5까지 갔었습니다. 오. 예. 라인은 어디 수인데요? 라이언 4. 네? 아, 라인. 라인은 제가 미드. 미드 아, 전 라인 다 써요. 예. 근데 아우. 지금 좀 실력이 많이 퇴물돼 가지고 예. 근데 좀 약간 롤은 아프리카에서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아, 그래 가지고 그냥 깔끔하게 지워 버리고 아예 그냥 이 게임은 내가 하면 안 되겠다. 너무 재능이 없으니까. 아. 나는 내가 재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굳이 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아. 그죠? 인정? 그 RPG. RPG는 뭐 많이 아실 거고. 네. 예, RPG 뭐 어떤 게임 해보셨어요? 거상. 거상. 메이플. 거상이 그거 아닌가? 옛날에 그 약간 좀 2D 그래픽에 약간 그 4대 8, 그 8대 4 비율에다가 그 어디 가서 뭐 팔고 막 돌아다니면서 막 활 쏘고 뭐 좀 몬스터 잡고 채집하고 아닌가요? 거상 그거 아닌가? 아닌데요? 아니에요? 네. 아, 그럼 뭐예요, 거상? 거상이요? 물건 네. 떼다 팔고. 물건 떼다 팔고. 반복 사냥하는 일단 좀 더 드세요. 좀 더 드시고 야무지게 드세요. 벌컥 아 나 지금 순간 지금 순간 예, 빡빡 쳐갖고 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왜냐면은 네. 내가 솔직하게 말해서 BJ 하시다 보면 아실 거 아니에요. 네. 내가 방송하는 곳 외에 다른 외지에 나가서 방송을 하는데 말도 잘 안 나오고 예 약간 얼어 있을 수도 있고 인정? 네 맞아요. 그죠. 봉준이랑 했을 때 방송 잘하셨다 그랬었는데 아 이거 죄송할 게 뭐 있어요? 에이 왜 그래요? 예 감사했는데 예? 아 감사하다 그랬어요? 네. 아 죄송하다고 한 줄 알았어요. 목이 좀 많이 풀리셨나요 이제? 네. 어 깡냉이가 상당히 가지런하시네. 네. 아 임플란트 안 하셨네. 네. 이야 난 또 임플란트 안 하신 그 여캠 처음 봅니다. 진짜 예 가지런하시네. 자 일단은 그러면은 알 FPS 알 근데 이중 장르 중에서 가장 자신 있는 게 뭐예요? 저는 다 자신 있긴 한데 근자감 지리네. 다 자신 있긴 한데 저는 RTS? RTS. 오, RTS면은 예전에 잠깐 하셨던 그 좀비 게임. 좀비 그 운영하고 아, 좀비. 네. 그 게임 이름이 뭐였죠? 그거 데이아 빌리언즈요. 아, 데이아 빌리언즈? 데이 알 빌리언즈. 네. 어. 그 게임도 어떻게 보면 RTS예요. 네. 그죠? 네. 그 게임 되게 재밌게 하셨나 보다. 네. 아,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RTS를 고르셨네. 스타크래프트 좀 하시나 보다. RTS를 골랐다라는 건 사실 요즘 이거 잘 안 하잖아요, RTS. 그렇죠. 지금 요즘 제일 많이 하는 이제 장르는 그나마 MOBA, 모바 장르 그리고 이제 FPS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어허. 저는 솔직히 이 중에서는 FPS 제일 잘하거든요. 그 액션 게임은 뭐예요? 액, FPS 뭐 어떤 거요? 그 액션 게임이요. 액션 게임이 FPS 게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 FPS는 무조건 총 게임 아니에요? 그죠. 총 게임. 그러면 모너는 뭐예요? 모너는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이제 수렵적이니까 가만 있어봐. 그거는 뭔 게임 뭐라고 해야 되지? RPG랑
살짝 그 RPG죠 어떻게 보면은. 아 맞네. 예, 몬스터 헌터는 RPG에 들어가죠. 그러면은 예. 다크 소울은요? 다크 소울 같은 경우는 소울류라 그래, 소울라이크류. 아... 그 게임이 원래 시작이 다크 소울 말고 그 전에 데몬즈 소울이었나? 아무튼 그거부터 시작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예. 근데 진짜 그 다크 소울 3를 깨셨으면은 세키로 해보셨나요? 아 그거 하다 포기했어요. 세키로 존나 재밌는데. 깨셨어요? 아 전 다 깼죠. 와 진짜요? 아 그럼요. 저 48시간 동안 했어요. 48시간 동안 다 깼다고요? 네. 48시간. 3교대로. 3교대로. 다크소울 3 초반에 하다가 런하셨습니다. 아 저는 근데 다크소울 초반에 좀 하긴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존나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게임이 너무 암울해. 어둡고. 뭔지 아시죠? 네. 어딜 가던 그냥 누워있던 언데드 새끼들 막 일어나가지고 막 양손검으로 막 후려치고 이러니까 또 쫄몹들도 세요. 아 맞아 맞아. 다크소울 3 지금 하라면 할 수 있겠어요? 그럼요. 아 진짜요? 네. 많이 익숙해지셨나 보다. 어느 정도? 전 너무 우울해가지고 우중충해갖고 그 게임 별로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아무튼 RTS가 가장 뭐 자신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똑똑한 사람 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진짜 똑똑하신가 보다. 그렇죠. IQ 몇이에요? 저요? 네.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아, 초등학교 4학년 때 126이요. 아 126? 네. 존나 똑똑한 건데? 그렇다니까요. 최종 학력이? 저요? 대학교요. 어디? 말 안 했어요. 그 표정은 뭐죠? 저 성지고 나왔거든요. 성지고 알아요? 네. 그 무서운 학교잖아요. 무슨 소리 하세요? 무서운 학교라고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었는데 저는. 아니 뭔 소리예요. 성주고등학교 얼마나 그 좋은 학교인데. 저 소문 많이 들었어요. 그 학교는 약간 좀 재밌어요. 배틀로얄이 있어요. 그 안에서 배틀로얄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막 교실에서 그냥 막 담배 피고 막. 아 교실에서 담배 피는 학교는 그건 너무 그 오바하셨다. 그렇진 않고요. 예. 저는 이제 등교할 때 예전에 이제 등교할 때 아무리 똑똑하다고 별 윤병을 해도 최종 학력이 성지고라면 누구나 끄덕끄덕. 성지고 할 때 이러고 딱 이러고 바로 출발했습니다. 예. 아, 예. 네, 각 제대로 잡겠습니다. 웃겨요? 아니요. 제재 씨. 네. 그 좀 배웠다고 사람 너무 무시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죄송합니다. 자제를 좀 부탁드릴게요. 머리부터 박을까요? 아니, 박지 마세요. 네. 예. 자 일단은 그렇게 하고 스팀 로그인 좀 해줄 수 있어요? 네. 왜냐면은 제재 나는 솔직히 종게임을 할 때 진짜 이거를 봐야 된다. 뭘 봐야 되느냐? 스팀 라이브러리. 스팀 라이브러리에 우리 제재님의 모든 기록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궁금합니다. 진짜로. 그래서 제재님의 스팀 라이브러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은 왜요? 아 스팀 그거 풀라고? 네. 오케이. 제재 씨. 네. 좀 말 좀 편하게 합시다. 네. 그 뭐라 할까요? 코토 오빠. 아. 왜요? 유선화병 있구나. 무슨 병인데 그게? 오빠라고 못 하는 거. 아니 할 수 있어요. 그럼 코토 오빠라고 하세요. 네, 코토. 오라방? 오라본 이런 가면서 진짜 싫더라고요. 시원하게 하세요. 좀 시원하게 해봐. 시원하게 제재야. 우리 앞으로 친해져야 될 거 아이가. 네. 그래. 그래 고맙다. 나 몇 살인 줄 알아? 코트장이라 불러줘 제발. 너 나이 몇 살? 아 일도 모르지. 아니 알아요. 35살. 최군이랑 동갑이야. 아오. 그거 말고 아무것도 모르죠? 네. 알아가면 되죠? 그래. 근데 맞죠? 사실 우리가 서식하는 곳이 좀 달라. 근데 이거 저 이거 내 거 아니네. 네. 제재야. 근데 우리가 서로 서식하는 곳이 좀 다르긴 해. 네. 나도 사실 너 처음 봤어. 네. 왜냐면 이제 종겜비 아프리카의 종겜비 하면 누구 있어 얘들아? 물어보니까 너랑 구미호 님이랑 몇몇 안 나오더라. 종겜이 솔직히 아프리카에서 많이 좀 어려운 개척하기 힘든 그런 불모지 같은 곳이야. 네, 인정? 맞아요. 인정. 우리가 거기 개척하자. 좋아요. 잘해 보자고. 화이팅. 자, 로그인 해 봐라.
사과목님은 얘들아 얼굴이 없잖아. 너 눈이 많이 안 좋구나. 아, 네, 저 시력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앵경 안 써? 네. 야, 그럼 너 방송할 때 모니터 여기 존나 여기다 가까이 대놓고 하겠다. 네, 맞아요. 헐! 야, 어떻게 그럼 게임 오늘 어떻게 같이 하냐? 아, 괜찮아요. 게임 할 때는 이게 맞나? 아, 비밀번호 야무지게 쳐봐. 와, 마우스가 왕 마우스네. 아, 그 방송할 때 개 좋아. 옆에 버튼 12개 달려 있잖아. 제재야, 나중에 아, 그 진짜 그 방송 장비나 이런 것들 있으면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나 방송 장비 천재야. 재밌습니다, 형님. 어, 저 네. 아, 우리 제어가 마이다 마이다 꾸꾸까까 너무 고맙고. 오케이, 스팀가드 연결하거라. 제재야, 근데 너 얼굴 괜찮게 이쁘게 나오는 거 같지 않아? 제재님 캠 더 봐주세요. 네. 안 할 거 같은데. 이거 로그인하면 되나? 이게 왜 로그아웃이 되어 있지? 로그인아웃 뭐 로그인 뭐 해킹 당했어? 아니요. 종겜의 목적. 이따 디맥으로 기 한번 눌러주자, 잽. 헐, DJ 맥스예요 얘? 네. 리드맥션 게임을 한다고? 네. 이야, 그거 안 할 건데? 그런 게임은 진짜 감 없는 거야. 왜요? 그 엄청 재밌는데. 너만 재밌지. 그건 인정. 어, 인정 빠르네. 어, 얘들아 솔직히 그거 리듬액션 게 이거 좀 에바 아니냐 얘들아? 따다다다 하고 그 뭐 이거 그거 에바지. 망했다. 코드가 이거 안 돼요. 왜? 다른 그 제가 와이파이 끌어다 쓰는 공기계 있는데 거기에 돼 있나 봐요. 아, 진짜? 네. 아, 나는 너의 라이브러리를 꼭 봐야 되는데 오늘. 아. 나도 보고 싶은데. 메일 이런 걸 안 해놨어? 네. 아, 딱 그냥 그 핸드폰으로만 가게끔 해놨어? 네. 아, 이거 까비. 도와주세요 눌러볼까? 아. 어? 될 것 같은데? 네, 잠시만요. 오케이. 금방 될까 여러분들. 예. 그 제재라는 친구 여러분들 나이는 예 서른이고요. 어, 근데 서른 살 같지 않은 예 서른입니다. 예,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정말 몇 안 되는 종겜 여비 중에 한 명이에요. 네, 제가 종겜의 목적을 처음으로 같이 하는 파트너 상대가 바로 이 친구입니다. 예, 이 친구인데 서른이요. 완전 동안이죠. 완전 동안이고 진짜 굉장히 왜소합니다 이 친구. 예. 안 된다. 안 돼? 네. 괜찮아.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일단 내 거 뭐 제재 거를 못 봤기 때문에. 자. 이거랑 다르게 정수리도 모발이 꽉 차셨네. 내 거 한번 싹 보자. 네. 내 거 스팀 가드 좀 바로 연결해 봐야겠다. 스팀 가드. 오케이. JVWOE. 자, 볼게요. 스팀을 내가 잠깐만 이거 어 됐다. 이제 로그인 됐다. 제가 스팀을 중학교 1학년 때 제맘이다 수고해라. 중학교 1학년 때니까 2001년인가? 그때 가입을 했어요. 예. 스팀 처음 완전 초창기 때. 그래 가지고 여러분들 스팀 많이 모르실 때일 거야. 그때 카운터 스트라이크밖에 없었을 때. 그 시절에 제가 이제 가입을 하고 그 아이디를 쭉 써오고 있습니다. 예. 라이브러리 한번 볼게요. 라이브러리 한번 보고 여기서 오, 많으시다. 게임 꽤나 많죠? 네! 우와! 많으신데요? 프로 스팀로 아니야 이 정도면? 오! 진짜 네! 그지? 네! 이 제 건 줄? 너도 이 정도로 많아? 네! 오! 풀탐으로 한번 보는 게 좋을까? 이거 풀탐으로 볼 수 있나? 풀탐으로 보면 좋을 텐데 풀탐으로는 못 보는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요 정도 있어요. 이 정도 있는데 근데 잡겜들이 좀 많고 공짜로 준다 그래가지고 이제 좀 추가해놓고 그런 거 많은데
최근에 솔직히 진짜 스팀 게임 검거. 중에서 좀 많은 BJ들이나 스트리머들이 도전했던 게임이 바로 리틀 나이트메어 2였던 것 같아요. 아~ 엔딩 봤죠? 네. 당연히 봤겠다. 진짜. 와, 6시간 만에 깨셨어요? 나? 네. 어, 처음 했었을 때. 오, 저 11시간. 이거를 11시간 했다고? 네. 아니, 아? 그때 노방정 중이어가지고 시간 잘 가늠이 안 되는데 개반데? 야, 이걸 11시간... 아, 저는 그 되게 천천히 게임 즐기면서 하는 편이어가지고. 아, 진짜로? 네. 와, 이거 좀, 좀 그러네. 너가 좀 약하나 보다, 이런 장르에. 네, 그럴 수도. 많이 막혔었지, 하면서. 네. 그 리틀 나이트메어 했던 거 있나? 제제. 맞다, 너 닉네임 진짜 이 제제TV 치니까 그 연반인? 이분이 나오더라고. 그 제제라고 해갖고 빨간 머리 이분 있잖아. 이분이 나오더라고. 문명특급. 그래가지고 이제 제재를 들어가려면 제튜브라고 쳐야 되나? 네, 제튜브라고 쳐야 돼. 제튜브. 제제. 그래서 저 뭐야? 리나메. 아, 소름 돋아. 우와. 저 나온다고 해서 덤버했지롱. 왜 뭐야 이거? 아, 뒤로 갈 수 있구나. 와, 개 신기하네. 와, 야, 이거. 와, 뒤로도 갈 수 있네. 이거를 11시간 했다는 거지? 아, 뭔데? 뭐야, 앞에도 있어. 씨발. 이거 존나 하는데? 한마디밖에 안 했어. 씨발. 아, 씨발 정도만 하는구나. 네, 씨발. 그러면은 제재는 솔직하게 지금 BJ들이랑 합방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또 이렇게 같이 게임 분류도 없잖아.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좀 아무래도 좀 떨리기도 할 거고 좀 긴장도 네. 하고 그럴 텐데 우리가 그래도 오늘 처음 봤는데 내가 너무 선을 넘으면 안 되잖아. 내 스타일 내 방송하는 스타일 어떨 것 같아? 아, 저는 유튜브 엄청 많이 보고 왔어요. 아, 진짜? 네. 재밌어? 네, 엄청 재밌는데요. 볼만해? 네. 아, 정말로? 네. 요즘 거의 다이만 나오는데? 네. 아, 그 다이가 재밌어? 아. 다이가 재밌어. 다혜는 너 나갈 때까지 방문 걸어 잠그고 있겠대. 왜요? 저는 다혜는 좋은데. 여자를 별로 안 좋아해. 왜요? 남자만 좋아하더라고. 유튜브 시절 보셨어야 하는데. 자, 아무튼 그래서 오늘 그 제재랑 할 게임을 정했습니다. 아, 맞다. 네. 내가 너한테 얘기했었던 거 있었잖아. 네. 같이 하고 싶은 게임이 있다면 뭐 종류 한두 가지만 네. 좀 이렇게 가져와 달라고 그랬었는데 있나요? 아, 그거 그 오늘 할 게임 하고 또 하는 거예요? 아니, 너가 생각했던 게임 있을 거 아니야. 아, 준비 안 해왔구나. 대가리 빨고. 아니야, 진짜 매력 있다. 의외 매력 있네. 아, 내가 분명히 카톡으로 그랬었는데 제재야. 네. 너 그 같이 하고 싶은 게임 있으면은. 네. 그 얘기 좀 해달라 이러면서 제재해. 아, 우리 킴막장이 또 100개를 나이다 나이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제재는 약간 수동적이네, 그지? 네. 하자는 거 있으면 아, 그래 좋아요 약간 요런 느낌. 네. 그 혹시 자기 주관이 좀 많이 없나요? 아니요, 있습니다. 근데 왜 준비 안 해왔어요? 오늘은 이거 할 줄 알고 아 다음에 하는. 아, 약간 거를... 잘못 알아먹었구나. 네. 분명히 올 때 내가 하자고 그랬었는데. 아, 근데 괜찮아. 네. 괜찮아. 아, 근데 만약에 오늘 이제 하고 나서 네. 시청자분들 나는 또 피드백을 또 받을 거란 말이야. 네. 그래서 제재랑 하다가 좀 뭔가 우리 시청자분들이, 나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 방송은 정으로 하는 건 아니야. 그쵸, 맞죠. 인정? 네. 그래서 제재랑도 오늘 맞춰봤는데 여러분들께서 네. 많이 좋아하시고 오늘 우리 좀 케미가 잘 맞는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네. 앞으로 또 제재랑 또 방송을 할 텐데 나는 분명히 그 이번에 종겜의 목적 이거 할 때 그 네. 서로의 스튜디오에서 한 번씩 가서 하는 느낌으로 네. 가려고 했거든. 왜냐면 내 방송에 또 제재가 나와줬는데 나도 제재 방송으로 또 이렇게 가가지고 해야 되는데 네. 그래야 또 서로 간에 좀 그게 되잖아. 네. 근데 제재는 어떻게 그 집에서 부모님이랑 같이 산다고 하던데? 네,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만약에 다음화 됐을 때 부모님한테 좀 나가달라고 장난이고 장난이고 일단 그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추후에 상의하자. 인정? 네, 인정. 오케이. 자 그럼 오늘 여러분들 오늘 해볼 게임 바로 정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미리 보셨을 거예요. 제가 난 솔직히 진짜 하고 싶었던 게임이 그거였거든. 어떤 거예요? It Takes Two라는 게임인데 네. 이게 이제 그 3월 27일 날 출시가 됐어. 그래가지고 사실 다혜랑 몇 번 플레이를 했다? 아, 딱 한 번 플레이했다? 네. 근데 이제 내가 방송하면서 좀 약간 그 나의 그 성격이 있어. 네. 그 방 좀 하다가 좀 답답하고 그러면 욕을 해 내가. 네. 어. 그러니까 너랑 패드 두 개 좀 잠깐 줘볼래? 네. 이거 패드는 너가 그래도 많이 해봤으니까 잘 알겠다. 아 그때 모노라면서 처음 해봤어요. 아 액박 패드. 네. 어 이렇게 하는데 우리 둘이서 이제 뭐 게임을 하는 척 해봐봐. 이렇게 하고 있다가 네가 잘 못해. 네. 그러면은 너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지 봐봐. 네. 1번. 네. 아 제재야. 아 이거 왜 이렇게. 야 이거 이렇게 해야지 제재야. 네. 뭐하냐. 1번. 네. 2번. 아 뭐해. 아 진짜 야 너 몇 번 얘기해야 되냐. 진짜 아 왜 그러냐. 자 다시 해보자. 네. 3번. 네. 아이씨. 족같이 하네 진짜. 야 네. 아니 게임을 왜 이따위로 하냐. 너 너 종겜비 네. 맞냐? 네. 4번. 네. 뭐야 이씨발. 어때? 1번 2번 3번 4번 골라봐. 아, 괜찮아요. 다 괜찮은데요? 어? 아, 다 괜찮아? 네 다. 아 너 욕먹는 거 좀 그 막 그... 네가 울까봐. 아 진짜로. 아 이제 울까봐. 아 괜찮아 진짜 괜찮아? 아 울면 안 되지. 아 그래요? 어. 그래 근데 난 패드립 빼고 다 해요. 아 근데 나 이런 캐릭터인지 몰랐지. 5번은까지 아니요 근데 부탁해. 방송 어느 정도는 예상했어? 네 예상했는데 아 진짜로? 위스로 맞받아치 부작 아니 그게 엄청 좋으시구나. 아 진짜로 나 순간 깜짝 소리 너무 커. 그러니까 적절하게 좀 컸으면 좋았는데 아 씨발 아, 나도 근데 솔직히 놀랐어. 나도 내 목소리 아 너무 커가지고 아 근데 너무 좋은데요? 저는. 아 진짜로? 네. 어 기차 한 통 삶아 먹은 줄 알고 진짜로. 그러면 제재가 아 진짜 나 담배 한 대 피워가 될까? 어 담배 한 대 피우고 올 테니까 우리 신자분들 잠깐 좀 소통 한번 하고 계실래요? 네. 채팅창은 여기 이렇게 보면 되고. 네. 야 근데 좀 스튜디오 존나 깔끔하지 않니? 네 엄청. 인정? 엄청 좋아요. 거기 여기 버튼 중에 어. 오. 1번 눌러봐. 예. 오. 우와 개쩐다. 이게. 오. 그 다혜랑 먹방 세트. 어, 너 나오면 좀 저기하겠다. 어. 왜요? 아니 아니 그 아, 이거 치마 바지예요. 아, 치마 바지구나. 네, 안에 바지 있어. 어, 미안 미안. 나 이거 보려고 했던 거 아니야. 여러분 이거 진짜 여러분 인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번. 2번? 어. 어때? 오! 우와, 이거 기가 막히지. 하고 싶다. 네. 나중에 정보 알려 줄게. 오! 얼마인 줄 알아? 얼마인데요, 이거? 120만 원. 너무 비싸지. 진짜 120만원이요? 진짜로 오~ 레알로 너무 비싸네. 너무 비싸지. 그 잠깐 음악 살짝 조그맣게 틀어놓을 테니까 이 게임은 다 다운받아 져있고 돼있거든? 그러니까는 뭐 편하게 네. 어, 가만히 있어봐. 이거 마우스가 왜 안 넘어오지? 어 됐다 됐다. 잠깐 시청자분들이랑 잠깐만 소통하고 계세요. 네. 금방 갔다 올게 얘들아. 재하. 재하. 앵무말해. 와 채팅창이 너무 빨라가지고 못 보겠어요. 우와 적응이 안 되네. 와 뒷담화 저거요? 재재야 너 화리 임할 때 새벽 3시 만들면 사라지던데 해명 줘. 뭐요? 해명. 안녕하세요 재재님. 안녕하세요. 지금이야 도망쳐. 어딜 도망쳐. 방송 냄새 맡아봐. 방송 냄새요? 코트 개뚱뚱하죠. 아! 이 돼지 원래 장비에 관해서 좀 희열 느낌 칭찬해줘. 맡으려고 한 놈 누구냐? 제재짱 코트장 부탁해 하가 큰가 큰가. 코트 실제로 보니 사진보다 살이 더 쪘다. 예스 아, 오 그, 예스. 너. 아 코트님 나 그때 이상형 월드컵 할 때 사진 봤었는데 근데 엄청 생각보다 엄청 신기하신데? 누가 맡으라며!
제제 뷰전다 코트 방석 냄새에 맞는 거 발작 버튼인데 큰일 났다. 아, 누가 맞너 누가 맞으라고 했어. 이거 어제 아니에요 이거. 당근 안 가져왔지. 협박 받으면 흔들어야 하는데. 진짜로 맞는 거 처음 봤다고? 아니야 어제 아니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제님 코트형 욕 처먹는 거 좋아하니까 침팬으로 욕 박아주세요. 일단 해. 아 근데 이거 게임 받는데 어렵 엄청 어렵던데. 욕 내가 먹을 수도. 칸초? 칸초? 칸초가 없어. 칸초 없는데? 오줌 색깔이 비타민 C 많이 드셨나 보네요. 그래. 나 오줌 먹고 있어. 제제님 어쩔래? 따라해보세요. 윤태웅 숟가락. 아니 나 내라고 대답 나올 것 상상도 못했다. 와 상상도 못했다. 아니 하나도 안 심해요. 어 오셨다. 제지야 너 뭐 그거 말고 또 마시고 싶은 거 있으면 뒤에 냉장고 있으니까 꺼내서 마시면 돼. 네 혹시 껌 없나요? 껌? 네. 왜 너 입 냄새 나? 네. 아 아까 어디서 자꾸 아가리 똥내가 존나 나더라고. 아 이거 마시니까 좀 그러네요. 내가 화장실 왜 갔다 왔냐면은 똥냄새 때문에 좀 토할 것 같아갖고. 아 장난이야 장난. 엘프야 뭐 있냐? 잠깐만. 제 맘단으로서 예쁘게 봐주세요 호빡 여러분. 아, 조카 전화 왔다. 형님 제제님 방석 냄새 맡았습니다. 어 성현아. 제제가 방석 냄새 맡... 뭐예요? 성현아. 너 요즘 사춘기라며. 네. 너 왜 그래? 아 몰라요. 그게 아니라 삼촌이 조금만 기다리라 그랬어 안 그랬어? 네 이랬어요. 그지? 네. 그 삼촌도 이제 방송하고 그러잖아. 네. 성현이 삼촌 방송 보니? 보고 싶은데 못 봐요. 보면 안 돼. 욕을 하기 때문에. 네. 그 초등학생한테는 맞지 않아. 네. 어 삼촌 방송 보지 말고 성현아. 그 삼촌이 쉬, 그 금요일 날 쉬는데. 네. 그때 잠깐 성현이 그 돈가스 먹을래? 네. 그래 돈가스 그때 그 저기 성현이랑 해가지고 먹자. 네 먹고만 그냥 가는 거예요? 어 그럼 뭐 하게 삼촌 집에서 또 게임하게? 네. 그냥 닌텐도 빌려줄 테니까 너희 집에서 하면 안 돼? 저희 집에서 못해요. 왜요? 그러면은 성현아 그때 그 삼촌이 플스방을 잡아줄게. 플스방이요? 플스방 플스방. 네. 그때 해가지고 좀 게임 뭐 몇 시간 하고 돈가스 먹고 하자잉. 네. 아 그 엄마 말씀 잘 듣고 또 할머니 말씀 잘 들어야 돼. 네. 잘 안 들으면은 성현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삼촌한테 혼나요? 네. 그래 성현이 들어가. 성현이 태어나자마자 포경했어. 아 남자 남학생이에요? 응 남자예요. 아 저 화장실 좀 다녀. 어 갔다 와 갔다 와 갔다. 우리가 성현이가 좀 약간 외소해. 그 동갑내기 애들에 비해 좀 약 많이 외소해가지고. 우리 누나가 좀 약간 성현이를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갑자기 이제 큰 이모 손에 끌려가가지고 포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포경을 하고 나니까는 그때부터 갑자기 막 된장국 냄새가 예전엔 존나 역했는데 집에 오자마자 밥을 미친 듯이 내가 먹었대요. 초등학교 2학년 때 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고 나서 그 이후로부터 살이 디룩디룩 쪘었거든요. 초등학교 2학년 때 나 좀 존나 왜소했었는데 그러면서 키 무럭무럭 크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중학교 들어갈 때부터 난 한 78kg? 80kg 이랬어요. 키는 막 170 일단 무조건 바로 넘어가고 그래서 학교에서도 맨 뒷자리에 앉고 막 그랬었거든. 동나이 때 애들에 비해서. 그래서 포경하고 나서 내가 갑자기 확 크니까 우리 누나도 아 같은 핏줄이니까 핏줄이 섞였으니까 약간 내 아들도 지금 포경을 하면 어떨까 그래가지고 그냥 저 포경을 했어요. 태어나자마자 한 게 아니라 저 얼마 전에 했었어. 얼마 전에 그래가지고 포경을 했습니다. 근데 뭐 잘 먹는 것 같은데 키가 잘 안 큰다고 좀 고민이 있다고 하더라고. 몰라 나는 그 포경하고 나서 각성했어. 밥 뭐 된장찌개 냄새랑 막 뒤지겠더라고. 막 코 벌렁벌렁거리면서 막 진짜 엄마가 솔직히 초등학교 나이 때 아욱국, 쑥국 막 이런 거 된장 풀어가지고 먹는 거 어르신들이나 좋아하잖아. 배추 된장국 막 이런 거. 근데 그거 밥을 싹싹 비웠다니까. 그 이후로부터 엄청 잘 먹게 됐어. 모르겠어. 성형이래. 포경하고 나서 난 그렇게 된 것 같더라고. 무튼 다시 하면 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여러분들. 오케이. 이 게임이 3월 그 27일 날 나왔었거든? 네. 근데 엄청 재밌더라고. 다혜랑 했었는데 네. 다혜한테 내가 이제 욕짓거리하고 막 답답해가지고 네. 뭐라고 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좀 약간 다혜가 네. 좀 그 같이 게임을 하기 싫어했었어. 네. 그래가지고 저게 된 건데 네. 제재랑은 좀 잘 네. 했으면 좋겠네. 근데 막 너 초면인데 내가 미친놈처럼 욕하고 그러지는 않아. 너무 쫄지는 말고. 안 쫄아요. 안 쫄아? 네. 네가 쫄는지 안 쫄는지 그거는 지켜. 낙방이랑 해명까지 이어서 해. 300개 우리 월묘가 월묘야 앞서가면 안 돼. 이 방송이 어떻게 될지 몰라. 나는 일단은 제재랑 바로 여러분들이 함께 이렇게 좀 즐겁게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거 조금 약간 밝기가 여러분 보기 괜찮아요? 우리 얼굴 너무 어둡게 나오는 거 아닌가? 괜찮으신가요? 오케이 괜찮아? 오케이 그럼 바로 좀 해볼게요. 기대된다 제재야. 저도 기대돼요. 그래? 네 오케이 자 그러면은 It Takes Two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지 좀 바꿔 갈게요. 괜찮아 제대는 이쁘게 나와. 두근두근. 그래도 종 게임을 많이 했었고 하니까 게임 센스가 좀 남다를 것 같긴 해. 코트님도 게임 센스 좋으실 것 같아요. 엄청. 화이팅.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트에 보는 기분이 들지. 와 팬분들이 그래도 되게 저기 파이팅 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왜 트위치 보는 기분이 드냐고? 제가 지금 약간 트위치식의 방송을 하고 있긴 해요. 아 편하게 하셔도 되는데. 근데 나는 편해. 나는 사실 트위치 감성이 내 감성이야. 진짜요? 제재도 약간 그런 느낌인데? 아 저 근데 그 말 진짜 많이 들었어요. 트위치 가라고? 네, 그 거기서 너무 왔냐고 막.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이 좀 어때? 나는 아프리카 사람인데. 그치. 그럴 수 있지. 자 일단 화면 설정 조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들. 네. 화면 설정 중간으로 가고 요 정도. 오케이 풍을 빤다니 제재야. 네? 풍 빤다는 표현은 조금 너무 저급하지 않니? 네 풍을 핥는다 할까요? 풍을 뽀라. 뽀라. 오케이 너 고향 어디야? 저 고향 태어났는데요? 서울이요. 서울? 네. 오케이 호트님은요? 저는 전라도 목포요. 오 똑바로 해라. 아 장난이야. A 누르세요. A. A. 예. 오케이.
아 내가 아바이 하고 잠깐만 이거 잠깐만 여러분들 다시 B 한번 눌러볼래? B. 어 내가 플레이어 1로 가고 너가 2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네. 2로 가고 이 게임의 배경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릴까요? 살짝만? 네. 그냥 아니야 이거 스토리가 나오니까 어 같이 좀 음미를 하면서 하도록 합시다. 나도 극초반만 했었거든. 어 옮기시면 돼요. 오케이 갑시다. 게임이 굉장히 스토리가 어 잠깐만 이거 다시 해야 되는데 챕터 선택 인트로부터 제진 한 번도 못 해봤으니까 네. 어 잠깐만 여러분들 왜 방제가 왜 안 바뀌지? 잠깐만요. 방제가. Hey, honey. Can I just take elephant a sec? All right. Rose. Okay. Honey, you know we love you, right? Yeah. 자막 때문에 살짝 올린 거 여러분들. That means that we have to do stuff that isn't always very fun. What we're trying to say, darling, is that well, Mum and Dad, we've decided to go our separate ways. Okay. Can 잠시만. 챕터 선택. 인트로. Take elephant a sec. All right. Rose, honey, you know we love you, right? Yeah. And sometimes that means that we have to do stuff that isn't always very fun. What we're trying to say, darling, is that, well, Mum and Dad, we've decided to go our separate ways. 무슨 내용인지 알겠지? Can I go and play in my room? Yeah. 제재는 yeah, of course. Sorry. 친아버지, 친어머니 둘 다 지금 계신 가정. 어, 나랑 같네. 우리 집도 이혼했거든. 아, 진짜요? 너도? 너도? 네. 아, 진짜? 그 느낌이야. 그 느낌이야. 어. 아 왜냐면은 솔직히 여러분들 요즘 편부 편모 가정이 많긴 해. 어. 자네도 그랬는가래. Dr. Hakim, you have to help me now. 랄프야. They have to stay together. 뭐 껌 같은 거 없어? 사탕이나? 어 담나 담나 줘 담나. Look, it says here, love is work. See? You have to work on it. You 사랑에는 can't just 노력이 give up. 필요하대. Mom, Dad, I wish you could be friends again. 그러니까 딸이 약간 그거지 부도수를 불어넣은 거지. 그래서 딸의 눈물이 떨어지면서 이 인형에 묻으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잔혹해. 엄마랑 아빠를 인형으로 만들어버린 거야. 엄마 아빠가 다시 화목했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 이제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랄프야 제제 마실 그 차 좀 줘라. 메이? 메이 is that you? 뭐 콜라도 있고 한데 뭐 어떤 거 콜라도 있고 뭐 차 종류 있고 그런데 물 같은 것도 있고. Why did you look like a blob of clay? Why did you look like a wooden doll?
What have you done? What? What? Why do you always blame me? Huh? Yes. Why do you always blame him? Thank you. Oh, oh. What is that? I'm Dr. Haki, worldwide bestseller and an expert on love. Your daughter purchased me. She was lucky. I was the last copy because I was selling the best. I've helped millions of couples, and now I will help you two to get together again. Oh, this is definitely a nightmare. Yeah. I need to wake up. Mom! No! No! Oh! Oh, May! May! Oh! Oh! Oh, you're back! Oh, you... my God! You can't wake up here! Exactly! Okay, Mr. Book, so how do you wake up? Cody, May, you're here to fix your relationship! We just fixed it. Yeah, yeah, we're divorcing. Mm-hmm. It's all good. No! I will help you fix your relationship! Chapter one, fix your relationship! Plus, I promised your daughter to fix your marriage. See, love is like a mountain. Oh, like oh, a river. May, it's Rose. Flowers growing in the grass. Come on, let's get to her. She must know what's going on. Butterflies floating in the mountains like lovebirds. You know what I'm saying? Hello? Hello? 설명 중이네. 말이 많아. 자, 이제 시작됩니다. 잠깐만. 너가 내가 오른쪽이고 너가 왼쪽이네. 네. 그러면은 저 화면 좀 한번 살짝 The stairs over there. But we can't reach them. We're tiny. 근데 이거를 Well, let's find a way. 화면을 좌우 반전을 해 버리면은 오케이. 요렇게 해서 가는 걸로 할게요. 일단은 좀 하는 방법 좀 살짝 보고 있으면 될 듯. 어렵지 않지. 캠테들이 조금만 할게요, 여러분들. 화면 조정. 벌써 거기까지 간 거야? 같이 협동을 해야 돼. 같이 협동을 해야 돼. Whoa, May. May, they're alive. What is going on here? I have no clue. But whatever's going on, we can't lower that staircase without those fuses. Those fuses? They just ran away. 그 구멍 세 개 있잖아. 저 퓨즈를 하나씩 찾아야 되는 것 같아. Don't worry about that later. Let's just bring them back. 아, 또 두 개 있다. 에이? May, my body feels weird. Because you're made of clay. Keep your eyes on the fuses. 잘하는데? 일단 기본적인 게임 센스가 있네. A bit stiff. Same here. But it's getting better the more I move. I hope so. Oh, Pumpy, could you please focus? All right. Let's get those fuses. 올라와 봐봐. 벽 타고 올라갈 수 있어. 오케이.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방법을 배워가는 거지. 올라와 봐.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벽 점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반대로, 그렇지. 야, 습득능력 좋은데? 어렵지 않지? 잡자. 점프하고 한 번 또 점프하면은 더블 점프. 근데 우리 좀 빨리 눌러서 그래. 타이밍 맞게 점프하고 또 점프하고. 자, 와이. 좋은데? B. Cody, watch your head. I am. Ouch. Back. 질주하기. 질주하기? 이랬어.
스틱 누르면 되거든. 알지? 질주하는 방법을 아, 어, 그렇지, 그렇지. 스틱 누르는 거지. 자, 하나, 둘, 셋. 좋아, 야. 올라타자. 올라타고 반대로 점프. 어. 다시. 점프해서 점프. 그렇지. 예, 여기 있다. 이때부터야 돼. 어? 다시. 자. 점프. 부터. 아, 뒤로 찍어 눌러버렸네. 내가 먼저 갈게 그냥. 네. 천천히 오세요. 이건 같이 협동이 필요해요. 사실 나 이 부분까지는 했었거든. 저도 저로 넘어가나요? 점프, 점프, 슬라이드. 점프, 슬라이드. 그렇지. 역시. 너가 이 안에서 굴려볼래? 어. 굴려. 그리고 오케이. 자, 이제 이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네. 어, 넘어와. 그렇지. 점프하고. 내가 찍어 누를게. 네. 너가 뭐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오케이, 아, 됐구나. 같이 잡고, 와이. 하나, 둘, 셋. 와! 아니, 리액션이 원래 이렇게 좋아? 응, 제재가 들어. 네. Hey, May. 가자. You see my flip? Let's do it again. We're not here to do flips. Oh, no, you're right. This is serious. 잠깐만, 이게 드럼통 위에 뭐 있겠는데? All right, this is the last one. Let's put it in. 어? 아니. 아, 와이. 좋아. 하나, 둘, 셋. 야, 잘하는데? 근데요? 훌륭한데? 템을 좀 더 내려줘. 템을 조금 더 내리라고? What just happened? Those damn fuses. Oh. 안 돼. 이거 캠 내리면 안 돼. 대사 때문에. Rose. Oh. Rose, darling. 아니, 캠을 좀 조그맣게 할게요. Not you again. Oh, move out of the way, you stupid fuck. Yeah, get out of the way. I need to go and talk to my daughter. Just your daughter? Oh, you talk like you own her. Ask yourself. Can you really own the people you love? 근데 중간에 존나 깐족대면서 그냥 이 가족의 사이를 가로막네, 얘가. 어. 차차차차차차. 하나. Oh, what the? How was that? Why do I recognize your voice? Me? Oh, what? No. we've never met. Sorry. Looks a bit like a vacuum cleaner. Oh yeah. 약간 집안에 있는 물품들 같은 게 약간 의인화돼가지고. 어. Vacuum, ¿qué pasa? You know who this guy is? Let me tell you. This is Cody. You know, the guy who suck up all kinds of crap in your stomach. 그지, 요즘 무선 청소기 좋은 거 많잖아. That's 다이슨 것도 있고. You ruined my bowels with all that crap. Crap? What? I was just sucking up dust. That was it. Just. 근데 원래 구닥거리는 버려줘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좀 약간 역겹네. 자기를 끝까지 써달라 그러네. You call that dust? Well, I mean, you know, some of it, it's. So that's why it broke. 화가 왜 잔뜩 나 있네. It was your fault. And you promised him you'd fix me. Thank you. Instead, you put me away for life in here. Yep. 자, 여기서부터 B 길게 눌러줘. You wanna get back to Rose? 스킵을 하고 좀 진행을 할게요. 대충 알았으니까. 자,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Where that annoying book even came from? He said Rose bought it.
or he doesn't sound like a book she would buy. Mm, like pretentious self-help. Oh my god! 어? 못 끝났어? 네! You know, 이게 찐데이가 죽은 거였다니. 어, 오케이, 가자. Forget about the book. Let's get him. 와, 뭐야? 저 안으로? 아, 저기! 아이씨! 아, 아니야. 우리 여기서 풀어나가야 돼. 이거를... 아, 돌려서 저쪽으로 돌려야 되나, 이거를? 내가 이렇게 당길게. 아, 네. 그리고 너가 네. 저로 올라가. 오케이. 그리고 너 거기서 뭔가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오케이. 눌러줘. 오케이. 가자.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네. 게임 재밌지 않아? 괜찮지 않아 이거? 네, 완전 잘 만들었네요. 오. 대기. 네. 풀고 온다. 온다. 이렇게 타고. 점프 대시. 야이씨, X랑 Y랑. 점프 대시. X가 그거야, 대시. 오케이. 좋았어. 가자. 어, 이번에도 저거 돌려줘야 되나? 어, 잠깐만, 씨발. 아, 저거. 아, 오케이. 이번에 내가 타볼게. Y 눌러봐, 거기서. 네. 오케이, 가볼게. 빨려 들어가니까 거기서 Y 한번 눌러가지고 또 위로 올려줘야 될 것 같아. 오케이. 어, 그럼 내가 이로 뛰어서. 그렇지. 아, 저기서도 버튼도 눌러야 되겠구나. 그러면은 거꾸로. 어, 뭐야 저거. 아, 잠깐만. 그러면은 너가 이리로 올라와야 되잖아. 그러면은 아니다. 여기로 가야지. 이거 타고 그냥 가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오케이. 좋았어. 오! That was kind of fun actually. Not bad. 아, 근데 되게 진속도 빠르다. In you go. Just keep holding that door. 잡고 있어. 내가 이거 문을 좀 느리게 하면은 그때 너가 와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 이거 문 어떻게 들어주는 건가? 됐다! 어? 지금요? 어, 지금 넘으면 될 것 같은데? 어. 아, 여기로 요렇게. 어, 그렇지. 요렇게. 그다음에는 자, 이거 어? Y 눌러가지고 선을 연결하고 대시. 어, 잠깐만, 내가 너 제재가 여기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네. 여기서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되는지 가르쳐줄게. 네. 이게 여기서 버튼을 누르잖아. 네. 전기가 가잖아. 네. 이렇게 하고 연결을 시켜줘야 돼. 감전되는 거 아니에요? 그치, 감전을 시켜? 어, 그렇지. 어. 연결시켜봐봐. 자, 그리고 저거를 너가 뛰어가서 연결해줘야 되지. 이해가지 이제. 아, 안 죽어. 죽지 않아. 누르고 바로 뛰어. 뛰어! 그렇지. 좋아. 나 깨져. 됐어! 오케이. 우와! 야무졌어. 오, 야무지게 야무져. 아주 야무졌다. 어. 아, 뭐야 이거. 왜 못 들어갔어? 네. 바람이 잘못했는데. 오케이. 아, 이거 조절 좀 해줘야 되나. 어, 약간 조절해줘야 될 것 같아. 아주 잘 따라오고 있어. 여기서부터는 이제 약간 좀 횡이동. 그렇지. 진짜 야무지네. 자, 비 누르고 기어서 오세요. 비 누르고
비어서 오세요. 그렇게 어렵진 않지. 네, 아직까지 괜찮아요. 그 게임이 약간 좀 스피디해서 할만해. 여기서 이제 제재가 먼저 한번 가볼까? 잘하네. 아주 잘하고 있어. 이번에 제재가 한번 가보자. 내가 연결시켜줄게. 잠깐만. Alright, start spinning. 오케이. 반대로 뛰어. 좋았어. 어, 그러면 저거 눌러야 되는가? 찾아봐봐. 좋았어. 아주 야무졌어. Yeah, let's keep moving. We're getting closer to. 나 때문에 못 온 거야? 나 때문에 못 온 거야? 아, 아니야, 아니야? 어. 미안, 내가 성격이 급해가지고. 자, 요거는. 방향, 바람 방향대로 가는 거라서 이건 제재가 한번 조정을 해줘봐봐. 아, 제가요? 잠깐만. 어디로 가는 거지? 아, 반대로? 오케이. 자, 잠깐만. 반대로! 그렇지. 반대로! 아! 이해 안 가? 봐봐. 잠깐만요. 그렇지. 그리고 반대로! 그렇지. 좋아. 반대로. 그렇지. 야무졌어. 아주 야무졌어. 내가 이제 해줄게. 대시 신호를 같이 주자. 자, 먼저 올라가. 하나 둘 이제 건너. 아, 대시 오케이 오케이. 자, 다시. 자, 올라가. 대시 그렇지. 대시 앞. 간다. 하나 둘 대시. 자, 하나 둘 대시. 어, 내가 너무 빨리 누르니? 아니요, 괜히 제가 손을 들어요. 아, 그래? 네. 오케이. 자, 하나 둘 대시. 자, 하나 둘 대시. 좋았어. 넘어와. 아, 여기 진짜 오면 되는구나. 오케이, 좋았어. 자, 요 다음이 어디냐면은, 네. 잠깐만, 어디로 가야지? 아, 여기 로봇 청소기. 네. 점점대를 자주 쓰는 게 좋을 것 같아. 점프 대신. 점점대. 하. 아, 저기 있구나. 좋아, 눌러줘. 야, 우리 무슨 뭐 스피드런 하는 것 같다. 그러게요. 아, 커튼님 엄청 잘하시는데요? 사실 난 여기까지 했었잖아. 아. 1단계 보스까지 했었어. 아까 그 청소기. 걔가 보스도 나오는구나. 걔가 1단계 보스야. 그 이후로는 아예 안 했어. 그냥 가도 될 듯? 확실히 제재가 종겜비라서 게임 센스가 되게 좋다. 그 이해하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금방 알아먹네. 자, 이거 뭐 점프 대신 되는 거 아니야? 올라가려면 내가 손잡아 줄까요? 아니, 손은 못 잡아. 손은 못 잡아. 오케이. 이걸로 들어가. 야, 너 어떻게 올라갔어? 뭐요? 점프 대신. 2단 점프가 안 되는데. 그냥 여기 점프하고 대신. 아, 오케이, 맞네. 오케이, 자, 그러면은 글로 가는 거 맞는 것 같아. 아, 여러분, 제미쿠가 뭐야? 호미째지. 아이고, 제제 밑코트. 아,
미쳤는데 시마려워요. 어? 시마려워요. 어 갔다 와. 네. 빨리 갔다. 어 갔다 어디서? 어. 아닌데 게임 실수 괜찮은데 여러분들? 어. 근데 나이가 서른인데 쉬야라가 마렵다고. 어. 약간 제재는 응아 마려. 어 나 응아 싸고 올게. 약간 응아 싸고 쉬야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네. 아하. 커엽네. 상당히 커엽네요. 예. 와 벌써 7시야? 미쳤다. 아 우리 월묘가 또 100개를 나이도 나이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근데 1단계 보스까지 우리 빨리 잡고 2단계 한번 또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피부가 좀 안 좋게 나와요? 어. 제호가 또 너무 고맙고 쿠파리게를 아 제호 오늘 진짜 많이 쏜다. 제호야 너무 고맙다. 야무지게 쏘네 오늘. 너무 고마워 재호야. 갔다 왔나요? 네. 오케이. 지금 다들 칭찬이 자자해. 아 진짜요? 어 잘한대. 굿굿. 막힘이 없어. 오케이 와인 눌러줘. 와인. 오케이. 잠깐만 있어. 어디로 가야 되지? 어. 아 이것도 바꾸는 거네. 와인. 어 저. 아 우리 또 무흐가 또 100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가겠습니다. 네. 가볼게. 어 뭐야 뭐야 다시 다시. 네. 하나 둘 오케이. 자 여기서 네. 점프 대시. 그렇지 점프 대시. 어 쉽네. 오케이. 이거는 내가 이렇게 돌려줘야 될 것 같아. 오케이. 아. 제재가 타고 내가 여기서 바람으로. 아! 아! 안 돼! 뚜그란다 해야 됐다. 자 다시 불러줄게. 네. 타봐. 오케이. 굿! 와! 와! 오, 잘, 오, 잘했어. 우와. 잘했어. 아 근데 목소리 대집을 상당한데? 어, 텐션 이제 빡 오르는데? 아. 어. 오케이.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한번 눌러볼래? 이렇게 해서. 아 그리고 네가 가서 Y로 이거 해줘야 되겠다. 맞지? 그러니까 여기서 너가 눌러주면은 내가 점프대로 여기서 올라가. 그러면 제재가 이거를 어 이걸 끼워서 아까처럼 이렇게 딱 쌓아줘야 될 것 같아. 인정? 인정. 오케이 가자. 자 한번 가자. 오케이 좋아. 야 좀 아 좀 늦었어. 대시로 가야 돼. 대시로 가야 돼. 오케이. 자 한번 더. 이거 못하면 씨발 나온다. 아 장난이고. 오케이 눌러봐. 아 대시를 왜 안 써? 대시가 아 잠깐만. 아 제재 씨. 네? 아 지금까지 잘 왔는데. 네? 아직 그... 대시할 정도가 친이지 않아서 그래요. 아니 너 묘한 매력 있다. 어 누르고 네. X로 두 번 날라 대시. X 아, 아 오케이 아. 어 대시가 그거야. 달리기는 이거. 오케이 자 오케이. 가봅시다. 잠깐만요. 어. 연습 좀 해볼게요. X지. 어, 아 그렇지. 어. 키가 헷갈릴 수 있지. 오케이 고. 좋아. 조준도 아주 잘했어. 그거 타고 오면 될 것 같아 뒤에. 아~ 그렇지. 어 너부터 저기로 가 있는 거구나. 나 저기로 갈게. 오케이. 어 됐다. 자 이거는 제재가 버튼을 눌러가지고
공을 나한테 넣어줘야 돼. 그럼 내가 저 청소기를, 그렇지, 이렇게 내가 청소기를 맞춰야 돼. 공을 많이 뽑아야 돼. 그리고 청소기로 공을 빨아들여야겠지. 뒤에 Y 좋아. 그렇게 하고 좌우로 해가지고,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좋아 좋아 좋아. 야무지게 날라온다, 야무지게 날라온다.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오지게 싸, 오지게 싸. 조금만. 어 미안 미안, 이거 내가 조절 못했어. 공 왜 안 나와? 와이 와이 눌러볼래? 가서? 없어 공이? 코인 넣어야 된다고요? 아! 된 거야! 아 된 거예요? 너가 넘어가! 얼음 청소기 쪽! 아~ 어! 이거 이 느낌이네. 어~ 나 바본가 봐. 그리고 와인 누르고 같이 눌러줘. 밀자. 하나 둘 셋. 아 그래도 크게 답답해 하시진 않으셨어요. 그치 이 정도면 선방한 거지. 네. 자 이제 보스야. 내가 여기까지 깼어. 보스. 바로 잡아주자. 일단 패턴 분석. 자. 내가 조준할게. 옆에 빨아들여줘, 빨아들여줘. 좌우로 흔들어가지고. 오케이 됐어. 자 이제 뭐 이 정도야. 이 정도야. 아 이제 하네. 유아용 게임이네 이거. 아 진짜로? 네. 어 이제? 네. 오케이 한 대도 안 맞아보자. 오케이. 자 조준 완료. 알아들이기 완료. 좋아. 너가 날아가면 안 되지. 오케이. 자, 점프. 근데 방금 먼지 주머니야 라고 했어? 어제 상당히 오그라든데 좀 괜찮은데? 아, 나 이런 감성도 좋아. 약간 좀 EBS 느낌 나고. 아이고야! 아주 좋아. 아이고야! 아이고야! 이번에 가스통이 약간 좀 위험한 위치에 있는데 내가 한번 해볼게. 아직 네. 준비 완료. 저도 준비 완료. 오케이 좋아. 자 돌피해야 돼요. 네. 벌써 죽은 거야? 아 어 내가 버티고 있을게. 괜찮아. 아. 그럴 수 있어요. 자 오케이 좋아. 이번에 잡자. 근데 조준 안 됐어. 어, 이렇게 조준 됐어. 아, 또 내가 빨려. 아니 뭐 빨리. 아 빨리 뭐. 아! 자 와이. 오케이. 와이. 어. 좋았어. 가자. 네. 자 와이 누르고. 와이 누르고. 자 눈에다 갖다 대. 눈에다가. 나, 어 누나 뜬 거야. 와이 존나 눌러. 와 너무 잔인하네. 그러니까 존나 잔인해. 와씨 누나 빼앗으러 간다. 아씨. 아. 와 바로 안구적출해 버리네. 아 정말 뽑아. 나이스. 나쁘지 않아. 자 B 다른 챕터 다음 챕터 바로 갑시다. 어쨌건 최종 목적은 딸에게 다다르기 위한 거라서 불필요한 컷신은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드한 거 여러분들 좋아하시니까. 자 갑시다. 하나 둘 점점대. 내가 너무 템포가 빠르지. 쫓아오기 힘들지. 미안해 게임 너무 잘해서. 자 B 눌러주시고.
자, 새로운 거를 받았어요. LT. 이게 게임이 되게 신기한 게 매 어? 나... 나를 누가 자, 제재가 망치고 내가 못이야. 어, 이게 매 판마다 달라. 우리 전까지 했던 건 잊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습득을 해야 돼. 매 판마다 또 달라. 진행 방식이. 갑시다. 가만 있어 보자. 이거 무엇을 조준해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 뭐 또 회수해야 되는구나. 오, 신기하다. 어, 뭐야? 무엇을 회수하는 건데? 어, 일로 갈 수 있는데? 오, 이렇게. 너는 뭐 망치질 하는 거 봐. 이거 야무지게 깨네. 굉장히 오, 야무지게 깨네. 가자. 오. 이렇게. 어, 이거는 망치질인가? 아, 오케이. 너가 했을 때 다시 내가 할게. 네. 오, 잠깐만. 어떻게 하는 거지? 반대로 가야 되나? 아, 오케이. 알았다. 한 번만 더 해줘. 네. 아, 어, 박아놓고. 야, 게임 진짜 센스 지긴다, 이거. 인정? 이거는... 맞아, 맞아.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닌데? 가만히 있어 보자. 여기서 또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야, 이거 퍼즐 요소가 이제 갑자기 좀 빡세진다. 아, 용이한 나의 뇌를 써야겠구나. 저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좀 살펴봅시다. 여기 묘기로 넘어가는 건가? 아, 습! 아니네? 절대 아니지. 절대 아니지. 근데 이거 그냥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아, 어렵게 생각해야겠네. 근데 파란색이면 너 거 아니야? 너가 지금 뭔가 표시가 있는데? 어. 뭔가 다른 키 같은 게 있어? RT나 뭐. 오, 뭐야? 어떻게 했어? 어떻게 했어? 오! Sweet move. Like your style, man. Thanks, Hammer. 이거는 나는 못 넘어가나? 여기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지? 나를 데리고 가야 될 가지 않을까? 아, 잠깐만. 합체 같은 게 안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시청자들 말 믿지 말고 그냥 더 낚여 가지고 더 우리가 피곤해질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해결해 보자. 네. 인정? 나는 못을 받고 빼는 것밖에 안 돼. 다시 넘어와 봐봐. 네. 아! 아, 뭘까요? 야, 너 아까 타고 온 것처럼 저기서 내가 뭐 받아줬으니까 지금 타고 가. 어? 아! 인정? 와, 인정. 오케이. 그렇지. 와, 우리가 침팬지는 탈피했어. 인정? 와, 인정. 와, 이렇게 하는구만. 코디를 찾으세요. 오케이. RS 누르면 나와. RS가 이거 버튼. 서로 위치 확인하는 거야. 아~ 단순하게. 자, 싸볼게. 네. 여기 맞지? 네. 어? 괜찮아. 점프. 아, 점프 대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여기다도 사줘야 되나? There's another nail. Let's go get it. Yoo-hoo! Still over here. Hello. The bridge, please. 새로운 모습 받았대. Sweet. More ammunition. 어, 내가 이거를 눌러줘야 되나? 어? 어, 그만해. 광기에 사라졌겠네.
내가 뭐 세 개, 나 지금 뭐 두 개 생겼거든. 네. 어, 너무 망치질 좀 혼란하게 하는 거 아니야? 어, 자.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걸까? 이건 제가 이거 눌러주고 그다음에 여기 가갖고 이거 눌러주고. 아 잠깐만. 오케이 다시. 네. 여기부터. 네. 눌러주고. 어, 대시하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누르고 아니다! 한 번에 가는 거야 그냥. 나는 이게 네가 박아주고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건 줄 알았는데. 네. 방금 전 한 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 미안해. 여기로 가야 되거든. 여기. 어. 한 번만 더 해줘. 네. 아, 디시즈 먹어야 돼. 아, 그냥 하면 되는구나. 어, 자, 어. 오케이 좋아. 어,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했어. 인정? 인정. 어 오케이. 자 와가지고 너가 이제 이거 빠개 주면 될 것 같은데? 가만 있어. 아 너 어, 여기 올라와야 되지 않나?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여기 노란색에다가 뭐 박을 수가 없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데? 너가 이거 병들을 좀 깨줘야 돼. 병이요? 어 여기 병들이 많거든. 내 화면 보면은. 아 그럼 내가 먼저 가야 되나 보다. 아닌데? 내가 막 치질을 해야지 올라가시는데? 가만 있어. 이거 박을 수 있을라나? 노란색으로 되는 건 다 되는 것 같던데 상호작용이. 어? 그러면은 어? 잠깐만! 된다! 치죠. 두 개 박아줬어. 이거 타고 올라오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로 일단 못 넘어? 아! 여기로 넘어가고 싶다. 어... 오케이. 점프해가지고 아닌가? 어? 기억 박혀버렸네? 아 그럼 아니다. 너가 들고 박는 게 낫지 않나? 들고 뛰어가지고 박으면 되잖아. 저기서 여기서 들고. 아 뭔지 알겠다. 아이쿠! 들박을 야무지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들고 박고 들고 박고 때리고 안 되나? 아, 때리는 순간에 그래 돼버린 거야? 네, 그런 거 같아. 어, 여기는 완전 박힌 게 아니야. 됐다, 이거. 박혀졌다, 여기.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어, 잠깐, 어? 나 다시 올려줘야 될 것 같아. 네. 일단 여기 내 위에는 박아놨어.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 밑에 동그라미 저기에다가 못을 박는 건가 봐요. 여기? 예, 저기 동그라미 있잖아요. 저기 밑에 여기 동그라미? 아니요. 제가 올리면은 요거요, 요거. 아, 고정? 네. 올려봐. 오!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했네. 오! 다시. 아, 자, 미안해. 어, 씨발, 잠깐만. 아, 나 미안. 어, 잠깐만, 이거 나 키가. 아, 미안. 나 지금 존나 바보 됐어. 아, 잠깐만. 이거, 아, 이거 한번 있어봐. 여기부터 해야지. 여기부터 단계별로. 오케이, 미안. 아, 잠깐만, 씨발, 됐어. 잠깐만, 이렇게 하면 모시, 오케이, 회수 됐다. 잠깐만, 기다려봐. 어, 나 뇌절 존나 오네. 때렸어? 오케이. 네. 자, 됐다. 오케이, 오케이, 가자. 계단별로. 네. 아, 이렇게 해서 같이 올라가는 거였구만. 야, 근데 게임이 상당히 좀 난이도가 있는데, 이게 슬슬. 어, 그러게요. 아까 처음 했던 건데, 와, 진짜 어밍업이었나봐. 자, 야무지게 깨봐. 유리 야무지게 깨줘. 네. 시원하게 깨줘. 빵! 아, 근데 너무 빵! 분노에 망치진다. 가자. 오케이, 자, 와이. 자, 비. 어? 발견함. 코디 때리기? Hey, May! Come here! 누구야? 잠깐만. 코디를 맞히세요. 어? 나 눌러버렸다. 나 준비됐어. Watch your head, Cody. Oh, you won't beat me. I'm faster than a mole. My hammer's faster than that. Slow. One more down. Bingo. That's right.
Peekaboo. 아, 둘이 약간 게임 하는 거네. 아. You missed. Come on. 어, 내가 지금 이걸 해주는 거 해주고 있는 거야. 아, 어, 너 이겨 그냥. 어, 너가 이겨라. 어. 가자. 이걸 굳이 왜 하는 거지? 그러게요.